평일 야간이나 휴일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를 위해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94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광역특별자치단체 가운데선 유일하게 경북에만 없습니다. 구미 씨가 달빛 어린이 병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아청소년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나서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 전국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경북만 유일하게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인접한 경남의 경우 7곳, 충북과 강원도 각각 5곳, 2곳 운영 중입니다. 경북에선 밤이나 쉬는 날 소아청소년이 진료를 받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비싼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실제로 15세 미만의 경북 도내 응급실 이용 현황 통계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6시 이후 응급실 이용이 현저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미시에서 달빛 어린이 병원과 심야 공공약국 운영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존 광역자치단체 예산에 기초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병원과 약국의 인력 충원 등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미시의 이번 조례는 경북에서는 최초, 전국 243곳 지자체 중에서는 네 번째입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 체계가 이제 생긴다면은 지역의 의원이나 아동 병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비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휴일이나 또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구미시 보건소는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부터 구미 지역 22곳의 소아청소년과를 상대로 달빛 어린이 병원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병원과 약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 보건소에서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순천향병원과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초 차병원과 함께 신생아 중증치료센터를 마련한 구미시. 구미시는 올해 안에 해당 병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경북도 승인까지 받는 등 내년부터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운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